오늘은 가요제가 아닌 트로트와 조화를 접수한다. 가요제 달인 박상현 화이팅! 사냥꾼입니다. 이번 가요제에서 대상 수상만 34회. 가요제 나갔다 하면 무조건 상을 받아가지고 헌터, 오는 헌터 대상 헌터 이력의 예. 소유자 4회 우승자 박상현 씨입니다. 그때 노래할 때 그 어머님들의 그 오오오 소리 때문에 너무나 흥겨운 무대를 함께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반응이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노래도 그냥 더더욱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신났던 무대였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래 37년 하면서 그 관객들의 누님들의 사랑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아 이거는 아 질투가 나지. 아 질투가. 아, 점수가 많이 가겠어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안의 피 유전자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박상현 씨가 4회 우승하고 그 다음에 나온 5회 우승자 강재수 씨가 서로 사촌지간이라고 밝혀져서 더 놀라웠어요. 외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네. 오늘 사촌 동생이 대결을 하고 남매가 서로 자기 자식들 응원하고 약간 그런 구도로 돼 있는 건데. 야, 이거 뭐 집안 싸움 나나요 오늘? 집안 싸움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싸우더라고요 분위기가. 나란히 앉아 계신데 눈도 안 마주치시고. 그러니까. 근데 최종 결승에 일단은 우리 집안 사람 두 명이나 올라온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건 경사, 저는 집안의 경사라고 경사죠. 생각합니다. 네. 가수로서 이렇게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버님은 지금 어떠세요? 이 자식님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아 그 뭐 상당히 뭐 가창력도 뛰어나고 또 뭐 아 정말 뭐 우승도 가능 안 하겠나 싶은데 또 우승도 하고 그래가 제가 마음이 싹 돌변했습니다 지금 싹 돌변 그러니까 뭐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된다면은 제가 뭐 전재산을 다 바쳐서 밀고 가겠습니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각오 얘기해주고 이제 경연 무대를 저희가 한번 청해서 볼게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트로트 중에 락노트라는 장르를 제가 시작을 먼저 해보고 있습니다. 락과 트로트가 합쳐진 장르인데 락노트 저 그거를 한번 제가 스타트를 끊어보는 게 어떨까 여러분들께 판단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진성 선배님의 님의 등불 준비했습니다. 자, 님의 등불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